제가 이름? 김충환입니다. 몇 살? 35살입니다. 뭐해? 혼술집에서 점장 일을 하고 점장. 있습니다. 점장?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7년 정도 알고 지낸, 친형처럼 알고 지낸 형이 있는데요. 그 형한테 1억 원 정도 사기로. 1억 원 정도 사기로. 네.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포문을 좀 열어줄게. 우리나라의 모든 사기, 어떤 절도,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1위는 다 아는 형, 친구, 지인. 대부분 친형 같은 형. 친형일 수가 없어. 친형은 친형이 친형 같은 형. 맞습니다. 친동생 같은 동생. 아니, 거의 대부분이 뭐 여기서 다 아는 거야. 근데 액수가 크긴 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일인지 좀 충환 얘기 좀 한번 해볼까? 그 2017년도 경이었고요. 준땡이라는 곳에 좀 유명한 체인점 점장으로, 직원부터 시작해서 점장으로 2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 친구가 너가 여기 체인점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7년간 알게 된 사장님하고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 매장을 관리를 책임을 줬고요. 점장으로서의 직원들 관리도 해주고. 코로나 이후로 그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그 가게를 팔게 되었고 다른 술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매출이 월 8천만 원 정도 나오는 가게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사장이 가게 영업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 4월경에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조금 신용이 안 좋아졌으니까, 너가 신용이 좋으니까 너 명의로 사업체를 내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체를 내게 되었는데, 사업체를 낼 때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권에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 가게 짓는데 4억 원이나 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면 너가 명의 사업자니까 너가 팔아버려라.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너가 팔아버려라 그러면서 신임을 줬고, 그때 당시에는 사이가 정말 좋은 사장과 형처럼 막연하게 지내는, 오랫동안 인연도 있었고. 7년이면 좀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제 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잘 갚아주다가 조금씩 이제 은행 이자가 밀리면서 저한테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원금 이자가 늦어지냐, 왜 안 갚아주냐. 조금씩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어느 날 막연하게 소주를 한잔 먹자고 해서, 거기서 소주를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가게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돈이 조금 필요한데, 본인이 BM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내 명의로 만들고, 내가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 차량 담보대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 담보대출을?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도 이자도 조금씩 밀려 있었고, 그 가게는 제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도 급여가 밀린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 밀린 급여가 8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일단 그 환불을 막아보자 해서 BM 차량을 저한테 바꾸고 6,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줬어요. 첫 달은 갚았어요. 9월경에 갚았고, 2023년 11월 되면서부터 캐피탈에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자가 밀리시는 겁니까? 은행이랑 똑같네요. 여기서 며칠만 더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되십니다. 실제로 2024년 3월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연락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 가게는? 4억이 있다며 뭐 취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갚아야 나가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고, 가게를 팔아서 넘겨줄 거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에 너가 원하는 그 갚아야 내가야 될 금액을 적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면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믿고 어. 계약서를 사인을 했죠. 그 인수하는 사장도 사인을 했고 어. 저는 이제 그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수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믿고 지냈던 사람이 돈 5천만 원을 받아갖고 돈 5천만 원을 받아갖고 현금 5천만 원을 받아갖고 3월부터 4월을 매출을 내가 가져가면 본인이 제 빚을 다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매출도 가져가고 5천만 원도 가져가고 그럼 그러면 제가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랑 제어 급여 그리고 어떡하냐 응. 그 사람 입장에서 줬는데 뭘 그렇죠 그렇게 어. 얘기를 하는 입장이죠 아니 준 거에 대한 계약서나 뭐 이런 게 있어? 네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원래 본인도 가게 임대료나 전기세 그리고 직원들의 남은 인건비는 그 원래 제가 7년간 알고 지낸 형이 다 갚아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남기고 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다 갚아나고 왔다. 그냥 고소하지 왜 고소 안 했어? 이제 이 건으로 고소가 3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은 제가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제가 힘든 부분은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저한테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과일 가게 대금이 400만 원이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과일 가게 사장은 제가 실제 사장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저한테 소송을 한 상황이고 유통 사장도 제가 실제 사장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네 명의로 돼 있는데 네 명의로 돼 있으면 네가 사장이지 뭐 아이. 그러면 변호사는 이거는 사기죄가 입증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믿었던 형도 이제 합의를 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얼마에 합의를 하재?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겠다.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겠다. 그거 언제까지? 어떻게 믿어?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빚이랑 이거 다 해서 뭐 1억 5천 얼마라고? 일단 급여는 빼고 은행 건이랑 캐피탈 얼마 남았는데 지금? 그럼 1억 4천 정도 금액이 꽤 되네. 그죠? 이제 그중에 4,800만 원은 또 갚았어요. 근데 이 돈을 왜 갚았냐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1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엄마가 연대부정을 서줬어요. 그리고 본인의 친구가 연대부정을 서줬어요. 그 돈을 갚아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어느 세월에 갚아 그걸? 10년에 걸쳐서 갚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내가 볼 때 이거는 일단 뭐 변호사 통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금액을 네가 다 받을 가능성이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이게 왜 어렵냐면. 동업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동업. 대표는 일로 돼 있으니까. 동업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돈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고 수입이 없어지고 가게가 망하고 가게 넘기고 어쩌고 한 모든 것들이 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가 되는 거지, 투자.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 당연히. 당연하지. 그래서 뭔가 시원한 벌이 나온다? 내가 볼 때 그것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 근데 충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여기에 꽂혀 있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든 갚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일은. 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 이 일이 이 고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직 너 35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고 네가 기본적으로 올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 정말 새로 태어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충환아. 무슨 얘긴지 알아? 네. 힘들지. 1억 갚으려면 어? 자존감도 그치? 너무 아니 그러니까 시간 꽤 오래 걸리고 참 힘들 거야 그러나
이 큰 산을 하나 넘잖아. 응? 그 산을 넘으면서 생긴 내 여러 가지 경험이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원치도 않은 빚이 있다는 거 얼마나 억울해. 이겨내는 건 그 또한 또 나의 그 짐이고, 그렇지, 나의 숙제인 거지 뭐. 앞으로 이번 일에 우리 좋은 그래. 교훈이 있잖아. 누구랑 잘 지내는 건 잘 지내되 그렇게 믿지 마. 어? 그래. 복세겨 듣겠어. 야. 그리고 이게 사람 젊은 사람 인생을 한 번에 망가뜨려요, 어떻게. 양심 있으면 정말 이 사기꾼들 이거 진짜 엄벌에 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돈 안 갚으면 정말 진짜 큰 재받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라도 합의할 생각 해가지고, 그죠?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뭐 방법이 나타나겠지. 한번 뽑아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이씨, 이거 봐봐, 이거 허무해진다니까.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야, 알지? 이 돈 있지? 그거야. 지금 갚아야 될 돈. 네. 그게 여기 있는 거야. 허무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일 생기지 않게 일단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힘내겠어. 그럼 그럼 화이팅! 진짜 나중에 멋지게 내각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너무 너무 우울하게 그치, 그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행복해. 감사합니다. 그래. 형이 그렇게 남한테 피를 주면 언젠간 형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남한테 다시는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다시 삶의 용기와 의미 부여를 가지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충환.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